그래서 뭐 동아대 치매센터에 찾아가서 원장님한테 저희 정, 야, 아이템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했는데 누구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민원이다 보니까 아예 거부는 하지 못하시고 미팅은 해주시는데 그렇게 뭐 고령친화센터, 동아대 UIP 제가 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한 명씩 다 매칭해서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제가 사업화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과제를 신청을 하고 이제 과제를 받게 됐는데 그냥 니는 바지 사장 아니냐. 그냥 얼굴 마담으로 서고 이 다른 사람들, 교수들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사업하려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거의 막 티를 토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논문 써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온 아이템이고 이 아이템 가지고 한명한명다 찾아다니면서 설명 다 드리고 설득해가지고 다 모아온 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과제를 받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미래기술의 의원 대표 이연아입니다. 크게 웃을까요? 네.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보건소에서 치매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을 경험하러 갔었는데 23점 미만이면 치매로 판명이 되는데 엄마가 24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경도인지장애로 분류가 되었는데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상으로 해서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주력 아이템은 치매 예방 VR 콘텐츠 개발입니다. 경도인지장애란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 중에서 10에서 15%가 한 해에 치매로 이관됩니다. 저희 회사가 만든 이 치매 예방 VR 콘텐츠를 이용해서 인지 능력 높이는 훈련을 하신다면 이 퍼센테이지를 낮출 수가 있고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에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느 도시보다 창업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 개발에서부터 펀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는 대학이 20개가 넘고 ICT 관련 졸업생이 1년에 수천 명이 되는데도 안타깝게도 지역에서 기술자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네, 좋은 것에는 역사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면서 믿음과 비전으로 동남아, 인도 시장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지원과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액터너랩 엑셀레이팅 연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R&D와 자금 지원, 컨설팅 등 사업화 전반에 걸쳐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컨텐츠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가들 네, 자문을 받아서 같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였고, 저희 VR 전문, 저희 업체에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리고 임상 시험 단계에서는 부산광역시 치매센터에서 임상을 거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컨텐츠입니다.